샬롬, 반갑습니다. 성경문화원과 함께하는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라 내 주 예수 여전히
참되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11장.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을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발과 애굽에서 그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곧 그들이 그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른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와야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요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삼가를 두렵고 내 마음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 달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 속히 멸망할까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너희 미간에 빚어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문하고 또내집 문서주와 밖은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을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당할 사람이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은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예. 자, 오늘은 신명기 11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신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시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그랬어요. 너의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을 얘기하겠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지만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왕 바로와 그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 그리고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홍해 바닷물이 그들을 덮고 멸하는 것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전부 다 죽은 사건 이런 사건들은 지금 그 당시에 20대에 있던 사람은 다 봤겠죠. 20대에서 뭐 10대 있는 사람들까지 다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20대에 있던 사람은 벌써 60대를 가고 있고, 10대에 있던 사람도 벌써 50대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 한참 젊은 사람들, 30, 40대,
이런 사람들은 이 관계를 못 받겠죠. 20대, 30대.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일어난 그런 기적과 역사들을 다 보지 못한 그런 세대들입니다. 이런 세대들에게 이제 이 명령을 지켜서 이 말씀을 가서 꼭 지키고 또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얘기해주고 늘 얘기해서 그들로 하여금 알수 있도록 만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제 그들이 들어가야 할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간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말씀을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게 되면 너희가 어때요? 8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겉으로 볼 때는 황폐한 땅이고 정말 거민을 삼키는 그런 땅처럼 보였는데 그 땅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땅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땅은 어떤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나일강 물이 아주 충만하게 흐릅니다. 그 땅에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땅을 범람을 해서 위서부터 내렸던 그 토사 그리고 영양 이런 많은 것들을 전부 다그 땅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물이 다 감해가지고 다시 땅이 드러나게 되면 그 땅은 아주 거름진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땅에 물이 이제 감했으니까 물이 없겠죠. 근데 그 물을 어떻게 했냐? 수레를 내고 그리고 그 수레를 물레방아를 만들어서 발로 이렇게 밟아서 물을 퍼올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기름지지요. 또 수를 내기만 하면 그리고 물을 언제든지 수를 통해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발로 이렇게 그 물레방아처럼 만들어진 걸 발로 이렇게 밟으면 물을 퍼올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아주 풍성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그랬죠. 채소밭에 이렇게 물을 퍼올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수고롭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고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대요. 산이 있고 애굽은 저 벌판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는 산도 있고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도 있어.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대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그 땅이 물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늘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애굽의 땅은 흉지 뭐야 장마가 져가지고 그 땅을 범람함으로써 그래서 그 땅이 거름진 땅이 되지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 기름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14절에 보니까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서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또 골짜기가 있으니까 가축 위에서 풀이 나게 해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예. 참 이러한 그 물을 대는 게 수고롭다는 거. 물을 이렇게 퍼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로가 있고 물뭐 항상 풀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물 되는 것 자체가 너에게는 수고롭다는 거예요.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른비와 늦음을 적당한 때에 두시고 홍수가 나서 뭐 땅을 거름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봐 주셔서 그 땅을 거름지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항상 포도와 곡식이 아주 풍성하게 기름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땅이 어디 있어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하는 것, 우리가 이 정도면은 참 대단하다 할 것도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축복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당신이 젖과 꿀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기만 하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주셔서 그저 그냥 힘들이지도 않고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 얘기하시잖아요. 그 신명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내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 9절.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네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으니까. 이거 계속 틀려서 가르쳐야 돼. 계속 달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들을 전부 다 쫓아낼 것이고 너희를 강한 나라, 응? 너보다도 또 강한 나라까지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또 유브라데스까지 서해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 밟는다고 하잖아요. 예? 왜 밟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걸어갈 때에 우리가 밟는 땅이 곧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는 주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에 이런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예?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를 당할 자가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당할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그런데 26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렇죠? 복과 저주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하니? 복을 선택하니? 저주를 선택해? 둘 중에 하나 선택은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면 뭐가 돼요?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어떻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복과 저주는 누구에게? 우리 앞에 있어요. 선택은 내게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래서 이제 너희가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어떤 걸 선택할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하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다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것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달라져요. 예. 하나님을 선택하면 복이요. 세상 것을 선택하면 저주가 돼요. 예. 복과 저주 우리 앞에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복된 것 하나님 선택해서 오늘도 멋진 하루 만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날 주 앞에 나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문화원에서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이신 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과 저주는 우리 앞에 있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한 것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우리가 선한 것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주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가득히 부으시사 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며 우리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날주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